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플러터를 다루면서 SNS 로그인도 했었고요. 상태 관리에 대해서 뭐 블록 패턴이라든지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게덱스 관련해서 영상을 다뤘었는데, 파이어베이스에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파이어베이스의 그 스토리지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파이어베이스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를 다루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것을 또 게덱스를 사용해서 상태 관리를 하면서 화면을 제어하는 그런 예제성 프로젝트를 하나 또 공유를 하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구독자님 중에서도 파이어베이스 관련해서 다른 서비스도 이용해서 영상 남겨달라고 요청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예제로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제가 또그 이미지 크롭을 해야 됐었어가지고, 플러터에도 그 손쉽게 이미지 크롭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크롭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피커를 사용하면 손쉽게 안드로이드, iOS 둘다그 디바이스에 그 이미지를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뤄봤었는데, 아,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이미지 크롭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그 프로필 편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프로필 편집해서 이미지를 자르고 그 이미지를 등록하는 거.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이제 카카오톡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의 프로필 편집하는 부분들을 플로터로 구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SNS 로그인까지 해서 그 로그인된 계정으로 파이어베이스의 스토리지랑 그 다음에 DB까지 연동해서 한 세트로 영상을 만들면 도움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시리즈를 또 찍게 됐습니다. 예, 처음에는 사실 이미지 크롭 하는 거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했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하나 더 기능을 붙이다 보니까, 파이어베이스 로그인, 그 다음에, 스토리지 사용하는 거, 등등을 다루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게덱스를 통해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프로젝트의 소스를 돌려볼 텐데요. 안 돌려놨네. 실행해 본 결과입니다. 이거는 그 SNS 로그인할 때 했던 거랑 동일하고요. 보면은 이제 구글 로그인만 해놨습니다. 어차피 다른 로그인까지 다 구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그 SNS 로그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간단한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글 로그인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선택하는 거죠. 계정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카톡 그 프로필 쪽처럼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그 구글에서 제가 프로필 이미지를 로그인 하면은 프로필 이미지, 그 다음에 닉네임,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주는데, 거기에서 프로필 이미지를 샘플로 미리 저걸 받아서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넣어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필 편집을 누르게 되면, 뭐, 나를 표현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카톡하고 거의 유사하게,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Hi. 여기다가, 개발하는 남자.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카톡 프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편집을 완료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게 되면은 입력됐던 것들을 다 이제 원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프로필 편집 다시 눌러서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이미지 피커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프로필 사진은 IUC. 이렇게 크롭, 이거는 크로퍼, 이미지 크로퍼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IUC 등록하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등록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프로필 편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원상복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편집 들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고 나를 표현해봐요. 여기도 자, 개발하는 남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 얘는 제 이름이니까 이거를 지우고 개남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완료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파이어베이스에 연동이 되고요. 로그인 상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쪽 들어가 보시면 이제 유저라고 해서 문서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바타 사진,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 다음에 뭐 디스크립션이라든지 네임, 라스트 로그인, 크리에이트 데이트 등등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고요. 스토리지 쪽에 가보시면은 네, 유저의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랑 그다음에 프로필 이미지 잘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톡 프사를 구현하는 시리즈를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카톡 프사를 보시면 이미지에 필터를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글씨를 삽입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그 부분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 네이티브 단까지 가서 커스터마이징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할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나중에 추후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것도 같이 공유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시리즈가 기대되시고 같이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누르셔서 같이 이 시리즈 끝까지 하셔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같이 이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